안녕하세요. 겜조TV 엘리입니다. 드디어 시즌2 마지막 월드18이 공개됐습니다, 여러분. 빨리 뽑아보도록 할게요, 역병우사. 2024년 첫 신캐, 과연 어떨지. 무료 소환 치명타. 빨리 뽑아야 돼. 지금 할 게 많다구. 빨리 스토리가 얼마나 방대할지 모르겠지만 20연차 갈게요. 시즌2 마무리니 또 밤샘 각. 빨리 나와라. 이럴 시간이 없다. 꼭 급할 땐 잘 안 나오던데. 그리고 나오기도 전부터 초를 쳐. 30연차. 이런 젠장씨. 마음이 좁게 40연차 갈게요. 이러면 안 되는데. 50연차. 50연차. 짬짬. 빨리 스토리 하고 싶다고. 아, 0부터 난관이네. 갈게요. 60연차. 오! 우리 무리 잡는다. 나와라. 60연차에 갈 길이 바쁘다. 제발. 올라가라! 오! 뽑았어. 아싸. 60연차. 좋아. 나쁘지 않아. 좋아. 네. 여러분, 역병우사 60연차에 뽑았습니다. 나름 선방했는데요. 바쁘다 바빠. 빨리 장비 뽑아도 뽑아보도록 할게요. 혀도 안 굴러가. 10연차. 장비가 관건이야. 아주 장비만 잘 나오면 돼. 이제 20연차 갈게요. 급하다 급해. 오! 변신박스. 설마 하니? 제발 안 반짝여. 하지만 안 반짝이는 박스에도 에픽이 나온다는 점. 과연 레전드냐 에픽이냐, 픽뚜리냐 역병우사냐. 잘 뽑았어? 오! 대박! 예! 무슨 일이야 여러분. 20년 잘 뽑았어. 이거 픽뚜리도 아니야. 이거 나 빨리 스토리 하러 갈 수 있어. 후기 컨텐츠는 망했지만 여러분 미안해요. 여러분, 역병사 60연차, 리펜터스 20연차에 뽑았습니다. 바쁘다 바빠. 저는 그럼 빨리 월드18 스토리 하러 갈게요. 그럼 안녕. 여러분도 즐게 마세요. 안녕. 작은 승리도 우리에겐 소중해.